최근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정신전력 교육에 일행 다득의 전략을 적용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느끼는 정신전력 교육을 말하는데요. 교육 현장에 백재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결의문 결의! 육군 102기갑여단 장병들이 연화동 전투 전적비에서 결의문을 제창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장병들의 눈빛은 매섭습니다. 전적비 주위에서는 간부들이 실제 전투가 벌어진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이곳 연화동 계곡은 지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적과의 교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102기갑여단 장병들은 이곳에 직접 방문하여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군인으로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에 대해 신념화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집중 정신전력 교육을 참여형 행동화 위주의 일행다득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병들은 소대 대항전, 제식경윤 대회와 같은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전우애를 다졌습니다. 본대원들과 같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전장 상황에 있을 때왜 소부대 지휘자들이 리더십이 필요한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대원들과 같이 저의 지휘를 맞춰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에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이 밖에도 부대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작전에 참여한 정구철 원사의 강연을 비롯해 20여 개의 체험형 행동화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병들은 능동적인 정신전력 교육 참여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시간을 보내고 명확한 군인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일행 다득의 정신 전력 교육을 통해 부대가 화합 단결하고 명확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부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일행 다득의 정신 전력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장병들의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 정신을 신념화하고 단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백재웅입니다.